통합 신공항 유치 신청 하루 앞두고 군이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뭐 다 쥐고 있다가 드라마 한 장면처럼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제야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간의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8월 14일에 국방부가 이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만, 지형 선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하루 전날 의성군에서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참여를 못하겠다. 의성군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정위원회가 지금 2주가 밀려서 네. 8월 말쯤에나 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위군 수의 사인이 이제 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의성군민들은 이제 본전 생각이 또 나시는가 봐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좀 느끼실 수도 있고 피해의식을 느끼실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 적극적이었던 의성군민들이 뿔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갈등이 있죠. 그걸 즐기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즐기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헛된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구 공항을 뭐 이전한다, 통합 신공항이다라고 해서 주로 이제 민간 공항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이전하는 큰 틀 자체는 공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되기 때문에 K2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대구 시민들은 아 동촌에 있는 그건 대구공항 민간으로 쓰고 군공항은 예천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는 우리들이 피부적으로 아 그러면 좋겠다는 하나의 상상이지만은 실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성과 군이 그 지역에 이제 옮기는 문제를 두고 서로 격돌하는데 이런 이해 격돌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데 군이가 이제 참 떼쓰듯이 너무 그 대구 경북의 어떤 주민들의 그 기대를 뭐 발목 잡고 자기 것은 너무 그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 진입, 뭐 관사등, 그리고 공무원 연수시설, 네. 그리고 공항에까지 관통 도로까지 건설할 계획인데 네. 의성군에서 보면은 산업단지하고 공항 철도 건설 위에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징징대고 울면은 떡 하나 더 주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대구 시민의 여론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한 결과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구시 의회에서도 아니 대구 경북 510만을 군이 군수 혼자서 뒤흔드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의성군에서는 사실 그 중재안이라는 이름의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발표문이 나왔을 때 이건 사실상 중재안이 아니라 군의를 달래기 위한 발표안이었고 네. 그때도 이미 의성군의회나 의성군의 지역구를 등 경북도 의원들은 이미 반대 입장을 냈었었어요. 네. 이전 시간에 저희가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아 통합 신공항 이전이 이 코로나19로 지속된 경기 침체를 좀 이렇게 세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이게 계속 턱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와서 공항 이전의 뭐 의미라 그럴까요? 큰 틀에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고 본격적인 네.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 이제 공항이 군이 의성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이 대구 공항 얘기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대구 공항은 사실 한 80년 정도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일제시대 때 일본이 그야말로 대동아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대구에 그 공항을 설치했는데 저런 공항이 대구 왜 동천에 돌아오느냐 팔공산 앞에 돌아오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래 왔을까. 이 대구란 분지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공항을 활주로를 이제 그 팔공산 밑에다 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 때문에 바로 동천에 돌았다. 네. 아, 이래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공항이 우리가 정말 민간공항, 국제 민간공항은 빌려 쓰고 있는 거죠. 대구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항의 역사와 이제 앞으로 옮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야말로 민간 국제공항은 이제 함께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옮겨가는 공항이 정말 네.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잘 쓸 수 있는 네. 그런 큰 규모 있는 그런 통합신공항이 됐으면 합니다. 이 통합신공항이 개항할 무렵 2028년 예정돼 있는데 그때쯤에는 좀 호황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기대 갖고 있는지 덧붙여 주실까요? 신공항이 연간 1,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동부의 관문공항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 그 신공의 필요성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겨보니
그 장거리 노선, 그러니까 미주나 유럽 등 그 노선이 가능한 거예요, 운항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허브공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네. 되면은 수익이 짭짤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추려면은 길이가 나와야 돼요, 활주로에. 네. 그래서 3,200m 정도와 2,755m 정도의 두 개의 활주로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두 개의 활주로가 있기는 하나는 예비용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문적인 이제 활주로가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천공항을 사용했던 그런 물류들이 이제 이 신공항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매년 10만 톤 정도가 물류가 이제 항공으로 이송하게 된다 하면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활주로를 따로 쓰기 때문에 이제 공군 측에서 보면은 전투력도 이제 향상이 되는 결과를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민들만 이 공항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호남, 뭐 경남, 충청권들 이제 국민들까지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제 결과가 이제 예측이 되죠. 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뭐 크게 예, 또 전례 없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최소 51조 원에 이를 거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작년 12월에서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이라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공항을 건설하는 데만 해도 생산 유발액이 9조 7천억 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부가가치 유발액이 4조억 원이 넘고 취업 유발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같이 들어가는 도로망 건설이나 철도망 건설, 막 이런 교통망 구축에 따른 생산 유발액이 13조 6천억 원이 네. 넘는다고 하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4조 8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9만 명 이상, 10만 명 가까이가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또 더해서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항공 물류라던가 서비스업이라던가 공항 서비스, 그다음에 공항과 연계되는 그런 각종 산업 단지들 뭐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뭐 이동 비용 절감 이런 것까지 하면 생산 유발 효과가 35조 9천억 원, 네. 여기에 부가가치 효과가 15조 3천억 원 이렇게 통해서 51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 뭐 통틀어서 취업 유발 인원만 보면 40만 명이 넘는데 이것만 생겼을 때 들어오는 추가 뭐 인원들과 거기서 경기 활성화가 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이 결과대로 되는지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의 국가산단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거든요. 구미는 국가산단이 다섯 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5단지가 첨단 단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절반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네. 1단지는 오히려 지금 거의 폐쇄 단계입니다. 이 1단지를 개발해서 다른 어떤 후적지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데 2단지, 3단지입니다. 4단지는 그냥 부품 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5단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물류가 앞으로 한 10만 톤 정도가 여기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간다면 예. 이것만 해도 큰 아주 효과가 있는 거죠. 더더욱이나 구미의 그 한 42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한 2천 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때 되면 한 부품 업체까지 한 3천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한 8년 후 되면 그렇게 네. 정도 생각하고요. 저는 이 통합신공항을 그냥 첨버섯 닦아서 2028년에 딱 개항한다. 이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이 물류 수송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한 2005년 정도에서는 활주로부터 먼저 닦아서 그 사람이 타지 않는 물류부터 나는 먼저 활용을 해보자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과거에 현대조선이 현대조선소를 일독구로 먼저 지어가지고 이 배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현대조선소를 구성을 했어요. 다 지을 때쯤 되면은 여러 척이 벌써 아마 1만 톤, 2만 톤짜리가 막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처럼 공항도 꼭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만들어져 띄울 게 아니라 활주로부터 먼저 활용해서 비행기를 띄우자는 거죠. 또 이것이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내륙 고속도로를 통해서 저 충청도 있잖아요. 충청도 또 그러고 이 동남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해 공항과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서로 시너지 효과도 가져오면서 네. 서로 역할을 좀 분리해서 이용하면 좋겠다.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얘기 두루두루 좀 나누고 있는데 이 땅값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땅값으로 인해서 좀 지역이 들썩들썩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공군의 이제 관사들을 다 포함해서 주요 인프라 시설이 이제 구축될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그 나대지 값이 한 평당 최고 3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해요. 네, 네. 그 종종 가격에서 한 50% 정도가 올랐다고 네, 하고. 3.3제곱미터. 네. 네. 농지는 이미 땅주인들이 다 걷어들였어요. 안 판다고. 예. 놔두면 돈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그 국도 주변 5번 국도와 28번 국도 계획 관리 지역에도 예. 벌써 땅값이 꿈틀거리고 있고요. 예. 그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인근 구미 산동면과 해평면 일대까지도 투기꾼들이 와서 땅을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현재. 네. 그래서 공항 이전에 따른 기대감 이거는 군이 위성뿐만 아니고 구미까지 지금 그런 효과가 가고 있습니다. 네. 저 통합신공항 인근에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좀 쉽게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농촌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경북도에서 그 농업 쪽, 식품 쪽을 좀 특화를 해서 신공항 인근에 경북만의 좀 특화된 그런 조성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네. 계획인데요. 우선은 뭐 인근 경북 북부 지역 해가지고 그 신선한 농산물들을 좀 바로 수출 수입할 수 있도록 그런 수출 전문 단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 새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해서 농식품 단지나 그다음에 수출 종합 지원 센터를 건립하고 이제 임대형으로 해서 스마트팜 산업 단지라고 네. 하는 것들과 이제 청년들 좀 유입할 수 있도록 청년 벤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항공기에 들어가는 기내식을 이제 경북 지역의 농산물로 좀 특화한 이렇게 만들어서 좀 맞춤형 기내식 개발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김치 특화 단지 조성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보니까 경북에서 나온 좋은 것들은 다 이제 넣는 걸로 해서 네. 좀 제대로 만들어 볼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복합문화센터인데요. K-POP이 유행했듯이 K-푸드, 그다음에 코리아의 푸드, 경북의 푸드를 좀 이 신공항과 함께 이제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후적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첨단 스마트 시티 그리고 수변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거창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덧붙여 주시죠. 이제 그거는 이제 동촌에 있는 그 대구 국제공항 또 K2 기지가 이제 신공항으로 갔을 때 가고 난 뒤에 기부대 양여니까 이것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계획하려면 계획과 실행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한 2022년 정도 되면은 이 K2 공항을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할 대상하고 서로 조인트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받아와야 또 신공항에 투입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될 것인데 저는 동천이 그냥 정말 아파트만 부슬부슬 솟아야 되겠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K2의 주변에 그동안 문제됐던 것은 고도 제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반 단독주택 뭐 얼마 뭐 층고 제한이 많아가지고 10층 이상 아파트 안 되는 거 이런 게 많았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그 공모 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어떤 국내 자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의 푸드라지아의 국제공항이라든가 뭐 국제공항 도시라든가 뭐 또 싱가포르 어떤 클라크 도시라든가 이런 어떤 개발도 전부 다 국제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공모를 시민들에게 내놓도록 해서 그분들이 경쟁해서 이게 입찰하도록 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요, 지금 대구 시민들의 약간의 불만은 뭐냐면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야?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뭐 다른 경북의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요 문제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9조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 광역적인 이제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속도로 이제 확장과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북구미와 군이 그리고 읍내와 군이 요거는 이제 확장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성주와 대구 고속도로는 건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또 관련해서는 서대구 KTX 역과 통합신공항까지 코스, 그리고 김천 구미 공항 영덕을 잇는 코스, 그리고 안동 공항 영천까지 있는 그다음에 이제 포항과 또 공항까지 이 코스를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대구하고 공항과 안동을 연결하는 도시고속철도까지 이제 구축을 할 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교통망 확
중까지 좀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제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관계되신 분들이 의원분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뭐 저희가 뭐 너무나 다양한 얘기들을 다각적으로 많이 나눴는데 못다한 얘기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고 바람직한 뭐 방향성이라 그럴까요?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그 국가의 지금 큰 프로젝트가 한국 뉴딜 산업이잖아요. 그것처럼 대구 경북은 정말 이 신공항 그 통합 신공항은 하나의 지역 TK의 정말 뉴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큰 프로젝트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공항 개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여건까지도 같이 함께 잘 개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저는 힘을 모아야 된다. 주민들도 힘이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공항 문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관심이 높은 만큼 상처도 클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실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첫 삽을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의성을 조금 달래서 제대로 된 이제 공항이 만들어지려면 배려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대구와 경제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려면은 100년을 이제 보고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공항은 경제 물류, 항공 물류에 여기에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만의 공항이 아니고 동북아의 대표적인 공항으로 거듭나고 또 멋지게 공항이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이게 대구 공항을 이전하는 걸 전제로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뭐 인센티브 확충 방안 이게 어떻게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건지를 쭉 청사진만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기존에 이 공항 자체로 오는 거를 반대했던 주민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거를 뭐 해결을 하려면 사실 소음 문제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고 공항이 생겼을 때 이산화탄소 환경 문제들 그리고 지금 계속 기후변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문제 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좀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뭐 앞으로 거기에 들어올 새로 유입될 인구들도 아, 내가 여기서 공항이 있어도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동네구나라는 네.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네. 같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환경 소음 문제는 이 문제 축에도 좀 끼지도 못하고 거론도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시각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짧게 한 줄평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줄평이보다는 내륙고속도로 딱 끼면서 이 칠곡군 석정면이 면 단위 하나가 완전히 옮긴 계획 프로젝트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성공적으로 됐어요. 석정면이 면 자체를 딴 데로 이동했습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 군이도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 그냥 막 살기 어렵다라고 할 게 아니라 같은 고향 안에서 조금만 집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정말 전원주택에 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안심 믿고 내 의견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서로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된 공항을 만들어 갑시다. 네, 염려를 네. 미리 만들어서 하지 말자. 그렇죠?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만들어야 돈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개항 목표를 너무 거기에 의식해서 급급해서 서둘러서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늦춰지더라도 차근차근 만들어서 방문객이 다시 또 그 공항을 생각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네. 그런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정말 국가적인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진짜 집중하셔갖고 정말 멋진 공항을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게 트렌드죠. 뭐 환경도 그렇고 요즘 뭐 옷이나 음식들도 지속가능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막 한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생겨나는 계획들 이렇게 사실 뭐 우리가 지금 개발 도상국 시대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개발해야 되는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해서 좀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 문제도 좀 큰 틀에서 인간의 살 문제에서 좀 고민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좀 가자 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갈등 양상을 보니까 우리가 무슨 예전에 어렸을 때 게임 할 때 보면 OX 게임 하잖아요. 줄 하나 그어놓고 O로 갈까 X로 갈까 잠깐 한순간에 결정이 되잖아요. 안 된다 그랬던 군이 갑자기
되는 걸 보면 또 극과 극은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통합이라는 어떤 지역의 통합이라는 또 면단이 이전이라는 솔루션도 주셨는데 저희가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과제들 차근차근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구경북 기자회견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